접목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접목 끝! 자, 갔다 올게요. 뽀시리. 책잘 보고 있어요. 아이고, 애기가 세상에. 일하다 알게 된 형님이 여기 왜 왔냐고 물었다. 고양이가 아파서라고 했더니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. 나도 그냥 같이 웃었다. 나도 지금 내 상황이 좀 황당할 때가 있다. 주 3회 정도 쿠팡에서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한다. 맛은 그냥 그런데 새벽 일 하려면 다 우겨 넣어야 한다. 쿠팡의 눈꽃만큼의 복지, 300원 자판기. 모든 음료가 300원이다. 안 먹으면 손해보는 기분이라 하나씩은 꼭 먹는다. 이거 먹고 남은 5시간 쉬지 않고 일만 한다. 뿡이 오빠인데 나와보지도 않고요. 응? 아무도 아는 채도 아니에요. 형아가 와도 그냥 아주 그냥 응? 형아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채도 안 하고 여기 응? 다 틀어박혀가지고 잠만 자고 있고가지고 그냥 응? 잘했구만. 응? 잘했어. 집 잘 보고 있었나? 응? 집 잘 보고 있었어. 응? 잘했네. 아이고. 뽀선생, 밥을 엄청 많이 먹었네? 세상에 아주 그냥. 밥 다 먹었구만. 응? 잘했네. 어이구, 형아 때리면 나쁜 거야. 형아 손에 또 상처 났다. 아이고, 약 잘 먹는 거 보소. 아침 7시, 해 뜨는 걸 보고 잔다. 오늘은 쉬는 날이다. 하지만,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. 고양이가 6마리쯤 되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게 된다.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제대로 쉰 날이 없다. 됐다. 오늘은 작정하고 몇 시간만이라도 쉬기로 한다.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는데 벚꽃철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다. 봄가을엔 2, 3주에 한 번 쉬러 여기로 온다. 보통 2시간 정도 푹 쉬고 온다. 집에 오자마자 내일 출근을 위해 안전화를 점검한다.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고양이 모래는 신발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. 그 후 화장실 모래갈이를 했다.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 유튜버에게 마음 쓰인다고 매달 후원해주는 고마운 회사. 심지어 같은 저질 드립을 쳤는데도 후원해주는 고마운 회사. 어느덧 밤 12시다. 이제 좀 쉬어야겠다. Nope. 누가 때리면 나쁜 고양이에요. 후, 다 먹었다. 새벽 1시.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왔다.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. 노동은 소모하는 것, 운동은 채워넣는 것이다. 원래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골병 드는 것도 싫어서 틈틈이 운동을 한다. 너무 피곤하다. 이제 진짜 쉬어야겠다. Nope.
내 하루엔 여백이 별로 없다. 나는 유튜브도 거의 안 보고 게임도 안 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안 한다.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몸이 항상 힘들다. 어제도 힘들었고 아마 내일도 힘들 것이다.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몸이 힘든 것에 반해 마음은 꽤 괜찮다. 지금의 고생도 언젠가는 끝나겠지. 이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를 버텼다. 내일도 잘 버텨야지.